네, 안녕하십니까. 성남투자클럽 골드부동산입니다. 성남투자클럽에서는 성남 재개발 상황과 성남시 상가 건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남 재개발 전역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하나하나의 구역마다 이제 자세히 설명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산성구역과 포레스티아의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성구역과 포레스티아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8호선 산성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8호선을 이용해서 잠실까지 7정류장, 또 판교까지도 한 8정류장 해서 한 시간상으로는 한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고요. SRT 수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갈수 있습니다. 지금 8호선은 모란역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판교까지 연장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되어 있어서 연장이 되면은 바로 환승 없이 판교까지 갈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통해서도 이제 강남과 잠실, 판교 뭐 어디든지 이제 30분 이내로 갈수 있는데요. 지금 성남 재개발 지역이 강남과 판교 분당의 중간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구역과 포레스티아 역시 송파하고 아주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고요. 위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잠실, 송파, 판교 분당까지 차량 이용해서 15분이면 도달하고요. 강남까지도 3, 4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녹지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포레스티아 뒤편에 영장산이 있고요. 산성구역 뒤편에는 단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2구역 아래쪽에 신흥 2구역 뒤편에는 희망대 공원이 있고요. 또 위편에는 이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도보로 뭐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요. 충분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매우 좋은 숲세권 입지를 할수 있습니다. 예, 교육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산성구역 쪽에는 성남 북초, 차량 다니는 차도를 건너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북초가 있고요. 그리고 단대공원 조금 지나면 단대초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상원여중, 창성중이 있습니다. 포레스티아 쪽에는 신흥초, 성남여중이 있습니다. 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고요. 예, 고등학교는 이제 차량을 좀 이용해서 풍생고나 성남서고나 이렇게 다니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 인프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상황과 이제 평양별 세대수 산성구역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산성구역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끝나고 이제 분양신청 받고 있는데요. 2012년에 기본계획 고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13년에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13년 12월 26일 이전에 세입자로 산성동에서 쭉 살고 계신 분은 임대 아파트 신청을 받거나 이제 이주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은 16년 조합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고요. 대우 GS SK 컨소시엄으로 건설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도 4월 10일 올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8월 12일부터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서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있고요. 평형별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7월쯤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말부터는 이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21년부터 이제 철거, 이제 공사, 일반 분양이 이제 철거하고 일반 분양하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한 3년 정도 공사 기간 잡으면은 24년 말부터 25년 초 사이, 이때 이제 완공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이나 5년 반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지금 조합에서는 평당 2천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1년에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비례율도 좀 높아질 거고요. 분담금도 조금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성구역의 이제 세대수는 총 3,372세대인데요. 임대가 한 426세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6형부터 99형까지 주로 이제 중소형 위주로 세대 구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4형,
뭐 74형, 59형, 20평부터 33평형까지. 그리고 40평은 136세대 조금 잡혔고요. 그리고 125형은 3세대인데요. 이건 펜트하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산성구역에 투자를 하시려면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나온 매물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액이 3억 8,340만 원 나온 매물이고요. 피는 2억 3,660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6억 2천만 원이고요. 지금 보증금이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1층, 2층 이렇게 보증금이 1억 5천 들어 있어서 매매가에서 요 보증금을 제외한 4억 7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 실투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성구역 주택을 구매하시려면요. 4억 7천 정도. 조금 감정평가 낮게 나온 거는 한 4억 정도. 4억 정도만 있으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비례율이 나오는데 비례율은 뭐 일반 분양이 높아지면 비례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율이 뭐냐 그러면 한 사업 수익률. 그래서 사업비가 적고 일반 분양이 높을수록 비례율은 높아지고 분담금은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가의 비례율을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잠정적인 비례율로 116%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값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감정평가액 3억 8,340만 원에 비례율 116%를 곱한 값. 이게 이제 권리가가 되고요. 그 권리가하고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만큼 입주할 때 분담금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740만 원인데요. 840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840 같은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5억 8,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조합원 분양가 5억 8,300만 원과 나의 권리가 4억 4,474만 원과의 차이, 그 차이만큼이 바로 예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주면은 1억 3,826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입주할 때 내는 분담금이고요. 이 분담금과 매매가 6억 2천가의 합, 그게 이제 내가 34평을 사는데 들인 최종 매입가가 되겠죠? 7억 5,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성구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재개발 상황과 성남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거셔서 상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전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